네, 저는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노원구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미디어 센터입니다. 영화 감상실, 영화 상영관, 또 일반 강의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동아리 방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두 곳이 있고요. 또 영상 스튜디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1인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1인 미디어 실을 따로 마련해 두기는 했지만 꼭 저희가 그것만 중점해서 뭐 키우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요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주변 학교들과 많은 교육도 진행하고 교육과 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 대학교, 대학생들과의 연계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저희 센터랑 이제 협력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센터 많이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신청이나 장비 대여, 뭐 공간 대관 등또 교육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내부 남은 공사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빠르면 1월 말쯤이면 이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마이미디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스튜디오가 큰 곳, 그리고 조금 작은 곳,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시간에 예약이 겹치셔도 두 팀까지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스튜디오를 이제 저희가 정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튜디오에 캠이 있기 때문에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영상 교육 그리고 마이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마이미디어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마이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굉장히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장비 대여도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미디어 활동에 필요하신 장비들 많이 대여를 하셔서 미디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